경험해 보니까 대학 가니까 배우더라고요. 훌륭한 사람 되는 법. 뭐였을까요? 운동권이 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운동권들은 다 자기가 제일 훌륭한지 알더라고요. 자본가, 이 사탄 같은 자본가 몰아내고 공산 세상 만들자. 공산 세상이 대동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대동에 대한 추구를 가장 쉽게,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학에 가서 공산당 그 팜플렛 좀 보고 공산당, 공산주의자 지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자본가랑 서로 상대해서 얘기할 때 있습니다만은 자, 이걸로 평생 살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결국 순간순간 선택은 뭐로 해요? 자기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까지 갖고 있어요? 지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문제점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은 사는 건 똑같이 살면서 욕심꾼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뭐까지 갖고 있어요? 내가 선이라는 의식까지 갖고 있어요. 독선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을 너무 잘합니다. 왜? 내가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것들은 자본가들이 한 거고 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스마트한 늘 진리의 편에 있는 정의로운 정치인이 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꿰뚫어 보셔야죠. 한국인이라면. 아, 뭔가 찜찜했는데 이거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운동권 정치인들이 좀 이상할까?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잘 그렇게 커온 거예요. 왜? 고등학생 때까지 뭘 알아요? 부모가 시킨 대로야, 선생이 시킨 대로야, 남보다 좋은 학교 가라 해서 갔더니 누구한테 진리를 배웠어요? 한 학년 이 선배한테. 그럼 21살짜리한테 20살짜리가 배운 겁니다. 인생의 도를 자본가는 때려잡아야 된다. 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 자본가 때문이다. 와. 제 친구들, 제 동료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좀 사는 집들 자녀들이 저희 과에 많이 와 있었는데 집집마다 참안 됐더라고요. 아버지는 사탄이야 하고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자본가거든요. 되게 그런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너희 용돈 안 준다. 그러면 예 하고 또 밖에 나와서 이 자본가 무너뜨려야 되는. 이게 꼭 교회랑 똑같아요. 교회가 제일 안타깝죠, 교회. 너희 아버지 교회 안 나오시면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요일날도 모시고 일해서 그 자녀 키우던 분들이 이혼한 사연들 제가 들었는데 눈물 나요. 어머니가 자녀들 데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그 애들 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 교회 안 나오시냐?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어떻게 봐요? 일요일날 겨우 들어와서 밤에 쉬고 있는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똑같습니다. 그 자본가가 준 돈으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사탄이야. 왜? 자본가는 악의 화신이라고 배웁니다. 운동권들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자본가지만 책에 착한 자본가 있던데요. 노. 착한 자본가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시간 쫙 얘기해 줍니다. 선배들이. 왜? 자본가는 자본의 화신이기 때문에 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본가는. 자, 이런 논리로 자신의 대동정신을 발현한 기분을 내신 분이 사회에 나와서 성숙하지 않은 의식으로 그대로 나는 선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욕심꾼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진보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요? 국민들이 진보 세력한테. 한국인이 진보 세력한테 보수 세력한테 치가 떨려서 진보를 뽑았을 때뭘 기대하겠어요? 더 자명하고 더 도덕적이고 뭐 개인의 성인군자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라도 정의로울 걸 요구하겠죠. 근데 그걸 들어줄 수 있나요? 진보 세력이 못 들어줘요. 왜? 운동권 성숙한 양심을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운동권 이론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정치의 다사다난 복잡한 이 일들을 처리할 안목은 없습니다. 국민의 양심에 부합하게. 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운동권 선배들한테. 자본가만 때려잡으면 선이라고 배웠고, 우린 자본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만 배웠지, 한건한건 양심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정치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면 하는 짓은 어때요? 나을 게 없어요. 나을 게 없고, 다만 자기가 믿는 신념이 공산주의고 대동이다 보니까, 제가 볼때 왜곡된 대동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때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긴 하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수시 확대 이런 게더 진보적인 입장이죠. 수시 확대 해라, 학종 더 확대해라. 왜 국민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느냐? 왜 줄을 세우느냐? 국민의 개개인의 창의성과 적성을 더 발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가 지금 뭐죠? 지금 이번 사건이 이런 얘기하기 좋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아버지의 부모님의 권력과 재력으로 인해, 정보력으로 인해 자녀가 제대로 시험 안 보고도 쉽게, 수능 안 보고도 쉽게 출세하는 길이 열렸죠. 이거 예전에 역사 속에 나오는 음서제도 같은 겁니다. 그거는 역사가 퇴행하는 거거든요. 발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희 홍익당에서는 계속 주장해왔어요. 수시 축소, 학종 폐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시는 축소하되 학종은 폐지하라. 왜? 공정할 수 없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이미.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렇게 하면요, 엄청난 인재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어요. 다 좋은 말인데, 시험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시험이 아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시험 자체가 그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요, 다 누가 지금 안 놓고 있습니까? 지금 문정부가 계속 수시 확대시키려고 했죠. 그러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국민이 그거 못 본다. 공정성 훼손, 정의 훼손. 우리 국민적 양심이, 촛불 정신이 그건 허락 안 한다고 하니까 뜻대로 못 했죠. 그렇죠?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국민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이상한 정책도 못 펴고 멈췄습니다. 그거 펴는 게요. 진보는 그걸 펴야 돼요. 왜? 배운 논리가 그거예요. 무조건 진보는 그거 해야 된다. 무조건 진보는 성소수자 우대해야 되고요. 페미 우대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진보가 아니다라는 도식적인 논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안 사안에서 양심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국민한테 국익에 제일 이익인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보는 이래야 된다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진보고 이걸 안 하면 보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보면 우스운 거예요. 사람 아니게 보이고 우리야 진정한 사람이고 우리가 진정한 정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의 판단 속에서 나오는 게 자명한 판단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 허상을 좀 깨줘야 되지 않나요?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밖에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이 양심의 소리를 내면 정치인 쫍니다. 국민 소리는 듣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하나 돼서 양심의 소리 정확히 내주십사 해서 저는 최대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사실은 제가 기대를 안 해요.